그래서 사회에 대한 복수였다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킨 실로 광적인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시대정 속에 끊어질 듯 생명을 이어온 안두인은 오늘 79살의 회한 많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살인죄 재판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송합니다.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찍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두터운 외투에 모자까지 눌러 쓴 어머니 장 씨가 취재진을 피해 뛰어들어갑니다. 가는 듯 경쾌합니다. 시신을 옮기러 피해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전문과 삼천각 사이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만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됐고 서로의 신체까지 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도 모르게 녹화돼서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요. 갑자기 발로 뒷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겁니다. 어떤 빌라 왕들, 그 배우의 컨설팅 업자 신모 씨가 있다는 사실 KBS가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술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2살과 6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학생과 시민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것을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고 하죠.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해를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20대 여성 표예림 씨. 표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표예림 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안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른바 검은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모레 입국해 광주에 와서 5.18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9월 14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에서 큰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북도 이리역 군내에서 화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흰자위는 증발되고 노란자위도 반수기 가깝게 익었습니다. 도 연천 포사격 훈련장의 폭발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다락대 포사격 훈련장에서 동원 훈련 중이던 예비군 16명과 장병 3명 등 모두 19명이 포탄 폭발 사고로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우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불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10여일 만에 이렇게 확산이 된 데에는 보건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이른바 메르스 장악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보고 아현동 대로변 지하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무려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대가 대파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명태를 집어던졌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공인의 피난은 누가 책임집니까? 안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고 1시간 후 막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참사 소식부터 전합니다. 끔찍합니다. 사망자만 최소 4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야만적 북한괴뢰 포격에 최후까지 응사하면서 우리 어선을 구하고 비장한 최후를 마치는 5.6 경비함의 침몰 광경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이들 승무원들은 구명조끼 등을 입을 것을 방송하지 않은 채 선미에 있던 승객들을 모두 선실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이지만 목포 해난 사고 때 침몰되었던 여객선 연호의 인양실황을 알려드립니다. 안역 북쪽 매호일동 가천 그늘목에서 서울행 특급열차와 뒤에서 달려오던 보통급행열차가 부딪힌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비행기는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뛰어내려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투신 전 폭발음이 들려 아파트 화재 사고인 줄 알았는데 택갑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쯤 20대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버스가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네, 예. 지금 보고 계시듯이 왼쪽으로 뒤집혔죠. 그리고 이 시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곡을 머리, 팔꿈치, 발 등 일곱 군데의 신체로 연주하는 획기적인 표현 방법에 모두가 감탄과 놀라움을
gunfight came as American and Republic of Korea soldiers took defensive measures to protect a defecting Soviet defector across the가 닷새 만에 다른 사람의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에서 시작됐는데요. 사는 판문점과 인천 북평항을 통해서 북한 적십자회가 보내온 쌀과 옷감, 의약품, 시멘트 등 이른바 수제 물자를 인수했습니다. 북한 근데 촛불?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정책을 상실히 수행할 것을 나는 북한을 준수하며 북한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에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대통령이 7월 18일 서울 안국동 자택에서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사. 오늘 우리는 한국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영면의 길로 떠났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특집으로 80분 동안 진행해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서거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먼저...